SK인천 석유화학이 동반성장 파트너인 협력사를 위한 1% 행복 나눔 기금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SK인천 석유화학 최윤석 사장을 비롯해 이동용 노조위원장 그리고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해 상생의 의미를 나눴는데요. 구성원 기본급 1%와 회사의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된 1% 행복 나눔 기금. 이 중 절반인 2억 6천만 원이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데요. 이 중 2억 4천만 원이 20개 상주 협력사 구성원 367명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협력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무제의 달성 포상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협력사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웠을 협력사 구성원들을 격려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화폐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인천 서구청에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1% 행복 나눔 기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총 2억 6천만 원의 기부금이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체감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헐벙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사랑의 집수리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기초생활과 교육 등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는 SK인천 석유화학. 오늘의 소중한 나눔이 회사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